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스쿨 장유도한 의사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혹은 혈당이 높아질까 걱정이신 분들, 식사하실 때 꼭꼭 씹어 드시나요? 습관상 혹은 이가 안 좋아서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시는 분들은 꼭꼭 씹어 먹는 것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잘 씹어 먹지 않고 대충 삼키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오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 버팔로대에서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저작 기능이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는 경우 혈당이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2형 당뇨로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된 두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한 그룹은 치아가 멀쩡하고 음식을 잘 씹을 수 있으면서 2형 당뇨로 진단된 사람들을 모았고요. 나머지 한 그룹은 치아가 일부 혹은 전부가 없어서 제대로 씹을 수 없으면서 2형 당뇨로 진단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두 그룹 간에는 제대로 씹을 수 있는지 여부 외에는 크게 차이 나는 수치가 없었습니다. 당뇨의 경우 BMI 지수가 높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혈당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BMI 지수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두 그룹의 당할 색소 수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작 기능이 정상이어서 제대로 씹을 수 있는 그룹의 경우 평균적인 당할 색소 수치가 7.48이었고요. 저작 기능에 이상이 있어 제대로 씹을 수 없는 그룹의 경우 평균적인 당할 색소 수치가 9.42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2% 정도의 당할 색소 수치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정도 수치면 꽤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 이외에도 치아가 좋지 않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는 여럿 있습니다. 스케일링 등으로 치주 질환이 개선되었을 때 치주염이 회복과 함께 당할 색소도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고요. 치주 질환이 심한 당뇨인의 경우 치주 질환이 없는 당뇨인에 비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위험도가 6배 이상이라고 결론 내린 연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치주 질환을 치료하면 당할 색소를 평균 0.4%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도 있고요.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혹은 저작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왜 혈당이 올라갈까요? 아직 명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염증 물질 때문입니다. 치아가 좋지 않고 치주 질환이 있으면 여러 염증 물질이 생깁니다. 각종 염증 물질이 생성되면 인슐린 수용체나 인슐린의 신호 전달 체계에 악영향을 미쳐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져 혈당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경우 음식의 소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꼭꼭 제대로 씹으면 침샘에서 침 분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경우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의 섭취에 도움을 줍니다. 씹는 행위는 또한 장의 반응을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요. 시상하부의 포만감을 촉진시켜 음식 섭취량을 감소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음식 섭취량이 적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따라서 치아를 잘 관리하시고 꼭꼭 씹어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치아가 안 좋아 먹기 힘들면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꼭꼭 씹어먹는데 문제가 없다면 잘 씹어먹어야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씹어야 할까요? 40번을 채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를 할 때 40회를 씹은 경우와 10회를 씹은 경우 인슐린 분비량과 혈당치를 비교했는데요. 40회를 씹었을 때의 인슐린 분비량이 10회를 씹었을 때에 비해 평균 48% 더 많았습니다. 혈당치는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난 후 평균 5%에서 14% 감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씹는 것 같아 답답하시겠지만 하면 할수록 적응되실 겁니다. 좋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당뇨 극복에 도움을 줍니다. 꼭 실천해보세요. 더불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포함해 당뇨인이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20가지 내용을 모아 편지로 만들었습니다. 당뇨는 절대 당뇨약만으로 극복될 수 없습니다. 당뇨 졸업을 위한 20가지 내용은 집에서 간단하게 실천 가능하며 당뇨 극복에 도움이 될 정말 좋은 내용들입니다. 당뇨 졸업을 위해 알아야 할 20가지를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7일간 매일 아침 문자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1877-8125로 전화하시면 간단하게 ARS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당뇨 극복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감사합니다.